통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자. 가난으로부터 내 여기서 끊고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부터는 좀 풍족하게 살자. 내가 여기서 탈출 못하면 민국이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됐었죠. 그 반복이 너무 이제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나와서 든 생각입니다. 네. 나와서 든 생각은 네. 나와서 제가 꼬박 1년을 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써주질 않더라고요. 네. 내심 적어도 내가 정말 할 게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아. 뭔가는 하겠지. 아. 근데 이제 그 저에 대한 이제 과대평가도 물론 있었으니까 제가 나왔겠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성주 인터넷 기사 딱 찾아보시면 네. 여기저기서 이제 막 그 방송사 분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김성주 필요 없다. 김성주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오면서 저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든 생각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본인한테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방송국끼리의 음모, 나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이 뭔가 조직적인 음모에 의해서 내가 도태되고 있다. 분하다. 억울하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나 정말 내가 거물은 거물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언젠가 나 없이 방송국에 굴러가나 보자. 언젠가는 내가 정말 발딱 일어서서 이 당시에 나에게 서름을 줬던 사람들에게 응징하리라. 예. 그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시작했어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땠던 사람인데, 시청률 제조기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인데. 찾아보세요. 2006년 10월 11월 김성주 씨면 시청률 제조기로 그냥. 네. 그래요. 제조기. 네. 지금은 이제 뭐 웃으면 얘기하지만 아마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예상치 못한 시선과 비난에 접하니까. 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비난이 뭘 했습니까, 기자분들이? 돈 보고 나갑니까? 뭐. 아니, 그런 얘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저 회사에서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냥 나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밖에 나가서 뭐 하실 겁니까? 근데 이제 뭐 스포츠 중계도 하고 싶다. 네네. 근데 이제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은 중계하는 사람은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만 중계를 할 수 있는데 잘 알다시피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경우를 봤냐. 캐스터는 스카우트에서 쓰는 전례가 없다. 근데 너는 무슨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네. 예. 거기에는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 전혀 뭐. 전혀 뭐 연락이. 그래서. 제가 그때 성성 물어봤거든요. 연락 안 오디? 연락이 뭐. 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1년 동안 방송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막 계속해서 이제 저가 잊혀지기 시작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방송 안 나와? 언제 나오는 거야? 뭐 라디오 왜 안 해? 뭐 경제 놀자 왜 다른 사람이 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막 문자가 막 와요. 제가 기억나는 문자 중에 그 이금희 선배, 이금희 아나운서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실 손범수 아나운서나 이금희 아나운서나 프리랜서 선배시지만 제가 나갈 때 뭐 그분들하고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뭐 프리랜서 하면 어렵습니까? 뭐 출연료 많이 받습니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PD와 미리 제가 접촉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있었지만 왜 상의를 안 했습니까? 솔직히 그분들보다 나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셨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 거죠. 물어봤자 뭐해? 이런 거예요. 술술술술 잘 풀릴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제일 이슈가 되셨어요. 저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보다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과 괜히 상의해봐야 어차피 이분들도 이제 경쟁자가 될 건데 괜히 나의 소스를 알려줄 필요 없다. 나의
고민이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렇지. 나한테 하는 얘기는 과연 진심으로 하는 얘기일까? 아하. 어차피 나와 그 경쟁할 텐데 네. 손범 선배도 나하고 경쟁할 텐데 네. 나에게 진심 어린